돈을 벌어보니 너무 좋은 거야. 돈을 쓰는 것도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나는 이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었어.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싶었어, 맨 처음에. 근데 지금은 그렇게 나를 무시했고 내 의견을 듣지 않던 사람들도 지금 되니까 어떻게 돼? 말에 무게가 생기고 힘이 생겼다는 게 장점만이 아니야. 동시에 그게 단점이야. 왜냐하면 오늘 다룰 내용은 돈을 번 후에 느낀 점. 일단 시작에 앞서 내가 뭘 하는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몇년 전에 남들과 똑같이 평범한 직장인이었고요. 직장을 다니면서 성공비밀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설립했습니다. 그렇게 성공비밀을 몇년 동안 운영한 뒤에 평소에 관심 있었던 철학, 인문학, 형이상학 관련 글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 서비스를 통해서 매달 1억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상 강의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영상 강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곳에서도 매달 약 1억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는 만으로 29살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볼게. 첫 번째로 내가 느낀 건 돈은 힘이라는 거야. 돈이 전부는 아니다. 돈이 최고 중에 하나는 맞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힘을 상징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지. 자, 힘으로 비유를 들어볼게. 힘이 약한 게 좋을까, 강한 게 좋을까? 힘은 강해야 돼. 그지? 무조건 강해야 된다라는 건 없지만, 강해서 나쁠 게 없어. 나는 강해야 된다고 생각해, 강해야 된다고 무조건. 생각을 해? 왜? 그래야지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들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 그치. 안에 나도 포함돼 있고. 힘이 일단 강해야 내 자신을 돕든지, 내 애인을 돕든지, 내 자식을 지키든지, 친구들을 지키든지, 내 회사 동료들을 지키든지 할거 아니야. 가끔 이런 말을 하시는 어른들이 내가 어릴 적에는 상당히 많았어. 돈 많이 벌어봤자 소용없다. 행복이 다다. 돈 많이 벌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했어. 그런데 지금 돈을 번 뒤에 느낀 점은 나는 그분들이 과연 자신을 포함한 자기 주변 사람들을 지킬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원래 인생이란 게 예측 불허한 상황들이 끊임없이 터지잖아. 거기에서 교훈을 얻고 뭐 성장을 해 나가겠지만 정말 상상치도 못하게 내 아내가 교통사고로 당할 수 있어. 내 회사가 고소를 당할 수 있어. 혹은 내 자식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싸웠는데, 뭐, 내 자식이 이빨을 부러뜨리거나, 혹은 내 자식이 이빨이 부러졌어. 그럼 이런 경우에는 다 돈이 들어간단 말이야. 변호사를 고용해야겠지. 빨리 치료를 해야 될거 아니야. 빨리 합의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런데 이 상황에 돈이 있으면 나를 포함한 내 가족들을 전부 다 지킬 수가 있는데, 만약 내가 평소에 가장으로서 내 자식한테, 돈은 인생에서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돈을 많이 벌 필요가 없다. 아빠 봐. 돈 없이도 행복하잖아. 라고 말하고 다녔는데, 만약 예상치도 못한, 아까 우리가 말한 상황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어. 내 아내가 다쳤어. 병원비가 없어. 그 상황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올 수 있을까? 본인이 돈이 필요하지 않아도, 본인 주변의 사람들을 지킬 마음이 진지하게 있었다면, 그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지 정상이라고 난 생각을 해. 모든 사람이 돈을 많이 벌 수는 없을 거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돈을 많이 벌고자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고자 노력을 하는 것과 노력을 하지 않는 건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 그 사람이 태도 차이니까. 그 사람 자신과 그 사람이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이 인생의 노력에 담겨 있잖아. 돈 없이도 행복하게 살수 있어. 하지만 내가 힘이 없는 수컷 사자라면 어떻게 내 새끼 사자와 내 암컷 사자들을 지킬 수가 있겠어? 힘이 없어서 생기는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과연 돈은 필요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 뭐 돈이 나쁘다, 돈은 많이 있어봤자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돈그 자체는 선과 악이 없다고 생각해. 선과 악은 그 돈을 쓰는 인간한테 달려있지. 그 어떤 용도로 쓰느냐? 그렇지. 똑같이 힘이 세도 누군가를 때리는 데쓸수 있고,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쓸 수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말하고자 하는 건 돈은 힘이고, 힘은 강할수록 손해볼 게 없다. 그게 첫 번째로 느낀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을 번다는 사실 자체가 내 삶의 목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전에 내가 돈을 벌고 싶었던 이유는 진짜 단순했어. 되게 일차원적이었는데, 멋진 차 타고 멋진 집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멋있어 보였어. 부러웠고. 나도 그들처럼 살고 싶었으니까 그냥 단순히 돈을 벌고 싶어 했어.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돈을 벌었어. 그런데 돈을 벌게 되면서 동시에 따라오는 현상이 뭘까? 책임감. 책임감이거든? 결국 돈을 많이 번다는 건 어떤 면에서든 영향력을 더 행사한다는 뜻이야. 내 고객이 더 많아지거나
내 채널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거나 내 기업이 사원 수가 많아진다던가 혹은 내 수익이 늘어남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조금 자유로워져서 결혼을 해서 내 자식들이 생길 수가 있어. 결국은 돈이 많아진다는 건 어떤 면으로든 내 책임감이 증가한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돈만 신경 쓸 수가 없게 된 거야. 나는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벌었는데 나 혼자 잘 살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그 영향력이 커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을 했다. 근데 이게 직책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에 일부 동의를 했던 게 사업이 커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직원들을 고용을 하게 됐잖아. 그리고 직원들을 고용하게 됨으로써 내가 단순히 나 혼자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이분들도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분들이 경제적인 상황에도 어떤 차질이 없게끔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책임감도 들었지, 당연히.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책임감이 단지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직원이 있다는 이유에서 나오는 걸까? 단지 그거였다고 치기에는 책임감이 너무 크게 느껴졌었어. 그래서 이 감정과 불타는 동기가 어디서 나오나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 그랬더니 이거였어. 너와 나는 유학생 시절 때부터 한 분도 없었잖아. 막 더러운 데도 살고, 반지하에서부터 살고, 당시 캐나다 영주권을 따는 게 정말 힘들었잖아? 솔직히 여기서 유학생이 그 제한된 시간 안에 어떻게 직장을 구해서 승진을 그렇게 빨리 해서 몇년 동안의 커리어를 쌓냐고. 거의 불가능했단 말이야. 그 당시 나는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어떤 힘도 없었단 말이야. 그냥 외국인 노동자, 돈 없는. 나는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 어떤 한국인이 먼저 와서 돈을 잘 벌고 회사도 크게 차려서 아, 나를 고용해 줬으면은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할 자신이 있었을 텐데 그런 어떻게 보면 욕심이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런 생각 한 번쯤 다들 한 해봤을걸? 번쯤은 다 하지. 맞아. 나도 그랬어. 누군가가 나를 앞에서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뭐 코로나 덕에 운 좋게 정말 쉽게 영주권을 땄잖아.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벌게 됐잖아. 그리고 우리 직원 중두 분은 아직도 유학생이란 말이야. 그두분다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인성도 정말 착하신 분들이야. 재능도 너무 있으셔. 특히 해외에는 정말 유능한 한국인 분들이 많은데 조건이 안 돼서 아무래도 유학생 신분이다 보니까 그 기회를 잘못 잡으신 분들이 특히나 많지. 그런데 내가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다 보니까 이분들을 고용을 할수 있게 됐고, 그분들도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비자 관리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서, 사회생활도 할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힘이 없을 때, 아, 나를 이끌어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은 내가 그 사람이 된 거야. 그리고 과거에 나처럼 생각할 수 있었던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기회를 준 거잖아? 책임감이 더 느껴지더라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성공한 축구 선수들 보면은 막 과거에 우리나라에 축구 훈련을 하기 적절한 센터가 없고 훈련소가 없고 막 그랬잖아. 그래서 축구 훈련장 같은 거 설립하고 실제로 김연아 선수도 후배들을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피겨 스케이팅계에 있어서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 그리고 또 너와의 관계에 있어서 한 여자의 남자로서 너가 가고 싶어 했던 곳을 여행을 다닐 수 있고 먹고 싶었던 음식을 마음대로 먹일 수 있고 너가 갖고 싶었던 것들, 입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대로 입고 가지게 할 수가 있잖아. 맞아. 난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해. 오빠 같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같이 성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모르는 체할 수도 있거든? 근데 오빠는 그렇지 않고 나랑 함께 했던 그 순간들, 그 시간들을 존중해줬잖아. 그리고 그걸 나한테 지금 보상을 해주고 있잖아. 그 부분에 있어서 진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근데 솔직히 어떤 남자든 간에 본인이 여자가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다라고 말하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그 남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가 된다? 솔직히 그보다 더 행복한 게 뭐가 있을까? 거기서 또 책임감을 느끼는 거야. 그리고 꼭 직원과 연애뿐만 아니라 그냥 내 모든 주변 사람들을 통틀어서 내가 경험하고 느낀 걸그 사람들과 공유를 하잖아? 그러니까 요트를 타더라도 나 혼자 요트 타러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막 열댓 명 불러서 같이 요트 타고 그렇지. 비싼 레스토랑 갈 때도 같이 막 회식하고 우리 스위스 여행 올 때도 지인분들하고 다 같이 데리고 왔잖아. 근데 난 이렇게 된데또 이유가 있다? 내가 명품 샵에서 일했잖아. 사람들은 그래. 명품은 쓸데없다. 보잘것없다. 명품으로 행복을 살수 없다 하잖아? 맞아. 전부가 아니야. 그런데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한 가지 있어. 명품 사업에서 명품을 사는 사람들을 보잖아. 부자든 일반인이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어. 이건 그 누구를 부정할 수 없어. 명품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자기 아내 생일에 명품백 하나 사줘봐. 아내가 눈물을 흘릴 거야. 감동받지. 돈을 쓸때그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어. 돈을 쓰는 게 유일한 행복의 방법은 절대 아니야. 하지만 최고의 방법 중 하나는 맞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걸 보고 느꼈어. 아, 돈을 쓰면서도 진짜 행복한 게 가능하구나. 저게 진짜구나. 저래서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그게 사실인지 나는 직접 느껴보고 싶었고, 돈을 벌어봤고, 그래서 내가 돈이 없을 때 해보지 못했던 경험들에 다 투자를 했잖아. 비싼 호텔도 그랬지. 가보고, 호텔에서 살아보기도 하고, 지금. 비싼 차를 타보기도 하고, 큰 요트도 타보기도 하고, 내가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것들을 직접 다 경험을 해봤어.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진짜 행복했어. 돈을 벌어보니 너무 좋은 거야. 돈을 쓰는 것도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나는 이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었어. 사람들한테 돈을 버는 맛이 뭐고 돈을 쓰는 맛이 뭔지 같이 공유를 해주고 싶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비싼 경험을 할 때마다 혹은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지인들이 같이 데리고 가는 이유고 같이 안목을 넓혔으면 좋겠었기 때문에 나 혼자뿐만이 아니라 오빠가 그 얘기 진짜 많이 했지. 돈 쓰는 게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은 딱두 가지야. 진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 진짜 돈을 쓰는 게 뭔지 맛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나 그런 말을 해. 혹은 진짜 돈 많이 벌어본 사람.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가졌어. 이런 사람들은 돈에 대해 무감각하지. 그렇기 때문에 돈이 행복과 연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이두 사람. 돈을 진짜 안 벌어본 사람이나 진짜 많이 벌어본 사람. 이두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 뭐 그래서 방금 말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하면 이거야. 나는 돈을 쓰면서 행복한 사람들을 많이 봐왔고 그게 진실인지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 직접 돈을 벌어서 그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돈을 벌으니까 너무 편하고 너무 좋은 거야. 거기서 끝날 수 있었어. 그런데 나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느낀 이 감정을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최대한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 내가 과거의 직장에서 돈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서 영감을 많이 받았던 것처럼 나도 돈을 쓸때내 주변 사람들과 같이 돈을 쓰면 내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나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삶이 변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한 명이라도 생긴다면 그걸로 나는 다 했다고 생각을 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싶었어, 맨 처음에. 근데 지금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영감을 주는 게더큰 목적이 되었어. 어떤 방식으로든 그게 오빠가 지금 쓰고 있는 글로 표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찍고 있는 영상으로 표출될 수도 있는 그렇지. 거고, 주변 지인분들한테는 오빠가 이제 직접 돈을 쓰고 그 사람들을 초대함으로써 이제 그지. 그렇게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고. 그지. 그리고 세 번째, 말에 무게가 실리고 말에 힘이 실려. 일단 나는 돈을 벌기 전엔 내 말에 힘이 실렸으면 좋겠었어. 누구나 그러겠지. 내가 하는 의견을 사람들이 동의하고 맞습니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편해. 인생이 쉽겠어. 돈을 벌고 나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내 의견을 들어주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했고, 내 영상을 더 봐주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했고, 내 글을 읽어주는 사람도 더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 그리고 내가 직장인 시절에 나는 항상 나만의 믿음이 확고했잖아. 나는 이유 모르게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게 맞다라고 주장을 했어. 그런데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아, 이거보다는 이게 맞지 않아? 저게 맞지 않아? 혹은 종종은 넌 이거 틀렸어. 무조건 이거야. 무조건 이거야. 이렇게 말을 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정답인데 그 사람은 이게 정답이래.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 그런데 그렇게 나를 무시했고 내 의견을 듣지 않던 사람들도 지금 되니까 어떻게 돼? 내 의견을 다 듣잖아. 그리고 내가 말을 할때 입을 안 열고 그냥 듣는 거야. 완전한 수용 모드가 되는 거야. 내 입장에서는 내 말을 들어야 될 이유를 막 들거나 설득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 그냥 말을 하면 듣는 거야. 되게 너무 편해. 심지어 너도 알다시피 내가 일했던 전 직장 매니저 얼마나 내 의견을 무시하고 내가 옳지 않다고 말해왔어. 그런데 최근에 어떻게 됐어? 나한테 한 4개월꼴로 연락하잖아. 만나자고, 만나자고, 밥 먹자고, 맥주 마시자고. 나는 연락 안한지한 2년 가까이 됐는데 나보다 10살이나 나이가 많으신 분이 이제는 먼저 연락을 온다고 말에 힘이 생겼어.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말에 무게가 생기고 힘이 생겼다는 게 장점만이 아니야. 동시에 그게 단점이야. 왜냐하면 나한테 반박을 할 사람들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거든. 나는 내가 성장함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내가 배울 점이 있는 사람들을 고르고 그 사람들의 특성과 성향을 흡수하고 적용시킨 것도 물론 크지만 나랑 대립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내 스스로를 끊임없이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거든. 내가 그래서 너랑 또잘 맞는 게 있잖아. 너는 나와 성별도 다른데 인간으로서 성향도 달라. 맞아. 맨날 대립하잖아. 맞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마냥 맞아. 걸어가면서 막 이렇게 막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막 이러잖아. 맨날 싸우지. 맨날 싸우잖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 유명한 그림만 봐도 둘이 서서 걸어가는 채로 이러고 있잖아. 맞아, 아니 맞아, 플라톤이 맞아. 막그 와중에도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둘이 그렇게 싸우면서 왜 붙어 다녔을까? 항상 그 둘은 알았던 거야.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거를. 맞아. 서로가 서로에게 대립되기 때문에 서로에게 중요했던 거야.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슨 말 하면은 토달 거야? 대부분의 맞아. 사람들은 현인이십니다 이럴 거란 말이지. 맞아. 근데 플라톤이 그 당시에 내가 알기로 한 60살, 70살이었는데 그때 아리스토텔레스가 20살 정도였대. 얼마나 가창고 우습게 보이겠어. 너무 어린 아이지. 그지? 그런데 다들 플라톤 보고 현인이십니다 이럴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닌데요? 아닌데요? 이러니까 플라톤 입장에서는 이놈 요놈 봐라? 봐라. 요놈 봐라? 뭘 했겠어. 맞아. 물론 이게 대립되는 의견이라는 게 무지성 비난이나 허위 사실은 제외하고 합리적인 반론이 있잖아. 결국은 합리적인 반론에 의해서 사람이 다시 한번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생각의 깊이도 더 깊어지고 생각의 영역도 더 확장이 될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갈수록 부가 추측이 될수록 나에게 그런 말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줄어들겠지.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야. 왜? 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니까. 그래서 오빠가 더잘 사는 사람들, 더 부자인 사람들을 친구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항상 오빠를 이용하려고만 하잖아. 그렇지. 맞아. 또 그러면 나를 이용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오빠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지.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나 혼자 고립되고 나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져. 난 즐기고 맞지. 있어, 아직까지는. 그런데 그 생각하는 프로세스가 너무 복잡해진다. 내가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도 결국 내 생각이잖아. 결국에는 혼자서 생각하는 것 말하는 한계가 있는 거지. 그것도. 맞지. 딱그 자기 사상에 갇히기 좋지. 그렇지. 딱 그렇지. 자기 사상에 갇혀서 내가 옳다. 내 말이 진리다. 나는 전지전능한 신이다. 이렇게 되는 내 말이 거지. 옳다. 내 말이 교주처럼. 옳다.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반대되는 성향의 사람을 주변에 두고 있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맞아. 김정호 회장님도 똑같은 말을 했어. 김정호 회장님께서도 장례식을 갔다 오셨다 했는데 친척 중에 어르신 분을 만났대. 김정호 회장님께서도 50대셔. 그분께 어르신은 적어도 70대, 80대라는 거 아니야?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분도 회장님을 어려워하더래. 근데 회장님이 슬펐대. 왜? 이제는 자기에게 따끔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자기에게 따끔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성장을 할수 있을까? 정말 드넓은 강에 혼자 떠있는 오리처럼 끊임없이 가라앉기 위해서 물갈퀴를 굴려야 되는 거지. 생각을 멈추고 지금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거기서 고립이 되고 썩어 문드러지는 거니까. 그래서 말에 힘이 생기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장점 같은데 동시에 치명적인 단점. 아무튼 이세 가지가 내가 돈을 벌고 난 뒤에 느낀 점이야. 돈이라는 게 천장이 없기 때문에 정말 수백 조까지 버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에 비하면 난 정말 햇병아리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나도 그래도 상위권에 있는 사람이잖아. 그치.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위치나 자리,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 느끼고 있는 것들은 누구나 위로 올라가면서 거치는 단계일 거란 말이야. 이 점을 먼저 사람들한테 공유를 해주고 싶었어. 먼저 이 점을 알고 있다면 더 현명하게 인생의 방향성을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훌륭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바이!